see across the room, X marked on the spot, everybody trying to zoom, zoom. This is casual, another night with the wolves, but I should be dealing with them, she's a damn professional.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아름다운 23년의 연말을 맞기 위해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정말 꾸준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손톱도 열심히 관리받고 있고 다시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결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2년차 탈색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머릿결 관리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머릿결 관리법과 함께 이 탈색모에 잘 어울리는 제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찍어보면서 겟레디 윈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방금 머리를 감고 나왔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홈케어입니다. 제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머리카락이거든요. 이게 한 10대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 머리카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뭔가 머릿결이 찰랑거리고 좋으면 되게 이미지가 고급져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예뻐 보여, 사람이. 근데 저는 탈색모라서 클리닉이라던가 홈케어를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사실 클리닉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 자주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사이를 채워줄 홈케어를 빼먹지 않고 매일 하는 중이에요. 이게 정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매일 꾸준히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한 뿌리탈색과 잦은 염색을 버티게 해준 저의 홈케어 꿀템 힐링버드의 누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게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제가 벌써 N통째 비우고 있거든요. 탈색을 해도 꾸준히 열심히 케어하다 보면 머릿결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저한테 특히 이 제품이 잘 맞나봐요. 쓰면 쓸수록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프레이라서 뿌리는 타입으로 쉽고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거든요. 제 머리를 좀 보여드리자면 제품 사용하기 전엔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사용 방법은 샴푸하고 나와서 타월로 물기 기미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누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를 칙칙 뿌려주면 돼요. 완전 쉽죠? 저는 이 머리 끝이랑 머리 뒷부분이 많이 상해서 해주고 머리에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꼭꼭 눌러준 다음에 평소처럼 드라이해주면 됩니다. 차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사용하고 나면 머리가 진짜 슥슥 잘 빗기고 되게 뭔가 찰랑거리고 좀 윤기가 나는 느낌이라 좋아해요. 가끔 뿌리는 헤어 제품 사용하다 보면 점도가 있는 것들은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건 미세 안개 분사 워터 앰플 타입으로 막히지도 않고 모발에 가볍게 밀착 흡수되어 떡침이나 뭉침 걱정도 없어요. 향도 되게 달달하고 좋은데 7가지 식물성 오일과 단백질 성분 함유로 찰랑이고 윤기 나는 머릿결로 케어할 수 있어요. 또 제가 N통째 사용하고 있는 힐링버드의 누워시 앰플 트리트먼트가 이번 연도에도 올영어워즈 헤어케어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상한 거라고 하는데 완전 짱입니다. 또 23년 올영어워즈 수상 기념으로 새로운 기획 세트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기획 세트에 본품이랑 리필이랑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퍼 집게핀까지 들어있어요. 이거 완전 귀엽죠? 올영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다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머릿결 관리법 두 번째, 바로 머리 감는 방법인데요. 탈색모는 머리에 열을 가하면 녹거나 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염색했을 때는 뜨거운 물로 감아버리면 일주일도 못 가고 색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는 최대한 차가운 물로 감기,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헤어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헤어팩도 바르고 린스처럼 그냥 바로 헹궈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 5분 이상은 바르고 있기. 저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샴푸하고 헤어팩 발라놓은 다음에 양치하고 몸 닦고 머리 헹궈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탈색모는 머리에 단백질이 거의 없다 보니 감을 때마다 머리가 진짜 미친듯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기름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안 감는 게 좋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미용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땀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매일 감지만 겨울이나 가을에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머리 잘 말려주기.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도 너무 피곤한 날에는 머리 안 말리고 그냥 자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 안 말리고 자면 이 생기고 탈모도 생긴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탈색모는 머리카락이 젖었을 때 힘이 진짜 약해지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잘 말려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라네즈 이거 네오 파운데이션 오늘 처음 써보는데
되게 밀착된 느낌이 완전 괜찮네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 절대 금지. 머리에 데일리 케어템 칙칙 뿌려주고 골고루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기. 그리고 머리 말리기 전에는 빗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 머리카락은 물에 젖었을 때 힘이 약하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말리면 우수수 끊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거 탈색모분들께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탈색모 2년 동안 유지하면서 이 아이브로우를 진짜 여기저기 거 다 써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롬앤요 메리블론디 컬러랑 이니스프리 밤새고 달콤한 허니브라운 그 두 개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눈썹이랑 머리색이랑 다르면 또 씨신 거 알죠? 눈썹 탈색도 꼬박꼬박 잘해주고 그 하고 나면 여기 화상 입으니까 진정도 잘해주고. 아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제품은 엉킴 개선에도 도움을 주다 보니 이게 머리 말리기 전에 간편하게 케어하기 좋아요.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오늘 처음 꺼냈는데요. 사실 이거 페리페라에서 추석 시즌 때 나온 약과 컬렉션인데 추석 때 화장을 안 해갖고 네 번째로 뿌리 탈색 주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들 뿌리 탈색을 지저분해 보이면 하면 되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뿌리 탈색은 빠르면 한 달에서 최소 두 달 안에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2cm 이상 자라나면 뿌리의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뿌리 탈색할 때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저는 아이라인을 이렇게 선에 빡 보이게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얇은 브러쉬에 어두운 섀도우 묻혀서 이렇게 뿌리를 살짝 빼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 탈색 주기를 한 달 반 정도 잡고 1년에 8번 정도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드린 이 아이브로우가 이 애교살 그리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컬러가 아주 딱이야. 이제는 눈을 좀 확장해 볼 건데요. 이거는 요즘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두 개인데 퀴에 애교살 풀 필러랑 올트임 듀얼 라이너. 이게 한쪽은 컨실러인데 한쪽은 섀도우가 붙여져 있는 이런 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듀얼 라이너도 한쪽은 되게 진한 아이라인 빼기 좋은 그런 펜슬 라이너로 되어 있고 한쪽은 눈 뒤트임하기 좋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뿌리 탈색은 탈색 전문인 곳에서 하세요. 제가 1년 전에 너무 급해서 동네 미용실 아무데나 예약해가지고 그 뿌리 탈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복구가 안 됐는데 뒷머리가 그냥 다 끊어졌어요. 이게 거의 한 움큼 잡히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엄청 많이 기른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전 맨날 머리 말리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뿌리 탈색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건데 뿌탈은 이 경계를 잘 바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탈색 전문인 선생님 찾아가기. 이게 인스타그램 보면 미용사 선생님들도 프로필에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백금발 전문, 테슬컷 전문, 뭐 구름펌 전문 이런 식으로 다 써놓으시는데 무조건 탈색 전문인 선생님 찾아가기. 저는 그래서 미용사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베이바이어슬기 블랑점 아리쌤한테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리쌤 지점 옮겨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간중간에 클리닉도 같이 해주기. 근데 클리닉이 가격이 좀 꽤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용실 갔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클리닉을 받았었는데 미용실에서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클리닉도 꾸준히 받다 보면 머리 말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진짜 좋아지거든요. 아 그리고 머리에 단백질을 채워주는 거다 보니까 머리도 덜 끊어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탈색물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코에 하이라이터 했다. 아까 그 약과 컬렉션에 있던 이 가운데 하이라이터 사용해줄 건데 페리페라 올테이크 팔레트는 이 가운데 하이라이터랑 블러셔까지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터가 무진장 예쁨. 저는 금발이 너무 질릴 때에는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곤 하는데 오래 유지하려면 밝은 파스텔 컬러 위주로 염색하는 게 좋아요. 파스텔 컬러의 핑크나 약간 퍼플 컬러는 나중에 애쉬나 베이지 계열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이스가 밝으면 다시 금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고 핑크를 한 3, 4번 정도 해서 좀 그래도 베이지 계열이긴 한데 그리고 너무 많이 상한 부분은 마찰이 생겨서 끊어지니까 그런 건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아래쪽은 조금씩 잘라가면서 기르기. 릴리바이레드 요 하트 블러셔 바르고 메이크업 좀 마무리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요 방법들이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귀찮아가지고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탈색물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짜란!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탈색모는 다른 머리보다 관리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샵케어보다 홈케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홈케어를 쉽고 간편하게 도와준 힐링버드의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꾸준히 사용하면 탈색모임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어디 가는지 말 안 했는데 저는 오늘 성수에 머그 행사를 간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